구산역에서 죽은 남자요. 아줌마 애인이라고. 애들이 그래서. 누가 그래? 이제 부원장 아니지? 어쩐 일이에요? 나한테 다 연락을 주고. 나 좀 놀랐잖아. 내 애인이 그렇게 궁금해? 어디서 말 같지 않은 개수를 애 앞에서 나불 대. 내가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봤어? 왜 이래? 미친 거야? 상대 봐가며 까불어야지. 네 남편 정치하고 싶다며 명예훼손에 모욕죄로 걸어줄까? 아님 더러운 스캔들 하나 만들어 뿌려줘? 나 네 남편 앞길 한 번에 끊어줄 방법 세고 셌어. 어때? 재밌겠지? 한 번만 더 우리 준영이 귀에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게 해. 니들 부부 닭살 내버릴 테니까.